안녕하세요. 스타트업파의 심층분석 9월 10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안내를 하느라고 여러분들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딱 되고 뭔가 여러분들 플랜 B가 가동되고 있다라는 거 느낌 보이시죠? 그렇죠? 쟤네들이 이미 조국 법무부 장관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대 플러스 손학규의 비판 플러스 뭔가 여러분들 이게 갑자기 분노해서 하는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얘네들이 플랜 A 조국이 사퇴할 경우, 플랜 B 조국이 임명될 경우, 조국이 임명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플랜 B가 가동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정확히 그쵸? 얘네들이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 같이 플랜 B가 지금 여러분들 가동이 된다. 그 플랜 B가 뭐냐? 저희 방송은 원래는 손석희 뉴스가 딱 끝나면 9시 반에는 제가 평소에 일이 없을 경우에는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 방송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은데 시사타파 TV는 9시 반에 시작합니다. 원래.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 안내 같은 거 하고 10시에 심층분석이 거의 들어가요. 근데 제가 요즘 그 집회 기획하고 섭외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갖고 오늘 이렇게 좀 늦어졌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뭐그 황교안이가 장외투쟁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말살했다, 유승민이가 숨어있던 유승민이가 뛰쳐나와갖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까? 아니거든요. 이건 얘네들이 계획하고 있던 거를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결국은 최근까지 여러분들 황교안이가 당 지지율이 그 고착화되고 어떤 통합을 얘기 나경원이나 황교안이 입에서 통합 얘기를 했었어요. 통합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땠어요? 잘안 됐죠? 계속 나경원이나 황교안이는 통합을 얘기했지만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통합의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치는 명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얘네들이 왜 동시에 갑자기 반문연대를 형성을 하냐? 여태까지 통합할 마음은 굴뚝같았어요. 왜? 이대로 나가면 내년 총선에서 뻔히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당내 세력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자기네들이 위기감이 오는데 서로들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든들 합쳐갖고 민주당과 반문연대의 1대1 구도로 내년 총선을 치르고 싶은 게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쵸? 오늘 이현주가 단식한 거 여러분들 그냥 단식한 거 아니에요. 그 통합연대의 본인이 머리를 깎고, 통합연대의 기수가 되기 위해서 머리 자른 거예요. 그냥 자른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들은요, 그냥 하는 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현주 머리 딱 깎을 때, 아, 쟤 지가 통합의 무슨 불쏘시개가 되겠다. 그런 이미지를 통합연대에 끼어들기 위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통합한, 머리 깎는 게 아니라 정치인은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머리를 깎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통합해야 됩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통합해야 됩니다! 이런 개소리 짓거리입니다. 그거 뭐죠? 자기가 통합의 전사가 돼서 하나의 그 통합된 정당에 뭔가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결국은 여러분보다 과거에 실패했던 반문연대의 제시동이다. 과거에 실패했던 반문연대의 제시동인데 과거에 반문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유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이 DNA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잠깐 집 나가갖고 산다고 같은 피가 어디 피가 달라집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죠? 같은 독재와 친일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들이 잠깐 집 나가 있다고 여러분들 피가 달라집니까? DNA가 달라져요? 똑같은 새끼들이죠? 근데 똑같은 새끼들이 뭉치고 싶은데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 명분이 없었던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국 법무장관 임명 이후에 반문연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숨어있던 자기는 합리적인 보호. 나는 유승민이가 제일 미워요. 난 유승민 같은 새끼가 제일 미워요. 겉으로는 합리적인 척하면서 하는 짓거리는 여러분들 친일 독재 부역자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유승민한테 혹해 갖고 유승민은 합리적이다? 웃기고 있지 마세요. 어? 유승민 저런 것들이 가장 나쁜 새끼들이에요. 자기가 누구보다도 친일 독재 부역자들과 한 그룹에 있는 새끼가 지가 마치 합리적인 보수의 아이콘 같이 떠오르는 애들. 저런 것들이 가장 여러분들 위험한 존재들이에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요. 이 시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바른미래당이 오늘 갑자기 청와대 앞에서 규탄 대회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시그널이 오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하는 짓이 청와대 앞에서 규탄 대회를 해요. 뭘로 규탄 대회를 하냐고. 어? 도대체 뭘로 규탄 대회를 하냐고. 조국 법무부 여러분들 저는 앞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는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요. 후보자만 검증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후보자를 뽑는데 후보자만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삶 하나 똑바로 살기 힘든 세상인데, 내 동생의 처가 어떻게 살든, 내 동생이 어떻게 살든, 어? 내가 딸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와이프가 무엇을 하는지, 어? 적어도 그런 거는 사전 검증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고, 청문회에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은 조국이야. 안 그렇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지금 조국의 딸이에요? 조국의 와이프예요? 조국의 동생이에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조국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조국의 인사 검증을 해야죠. 저는 이 기회로 인사청문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정당과 연대하겠다. 이게 여러분들 참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여태까지 자유한국당과는 연대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우리는 뭐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인간들이 이제 통합의 명분을 찾은 거죠. 바른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른미래당 배지 달고 내년에 총선 나가려고 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있겠어요? 없어요. 당연히 어때요? 모든 정당과 연대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유승민 여태까지 여러분들 뒤에 숨어 있다가 드디어 통합의 명분이 생기니까 앞장서는 거예요. 이해운 합리적인 보수니 뭐니 하면서 100분 토론 나와서 개소리 하고 다니죠. 지인한테 명품 백 받은. 예. 문재인 대통령 손으로 정의는 죽였대요. 문재인 대통령 손으로 정의를 죽였대요. 이런 애들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토 나옵니다. 예. 예, 여기에서 이제 봐요. 이제 오세훈이 문재인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왜? 왜 내려와야 되는데? 뭘 잘못했는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고유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왜 내려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박근혜 같이 말을 사달라 그랬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협정 같이 몰래 국민들 몰래 협정을 맺었냐? 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한테 말을 사달라 그랬어? 국민들 몰래 협정을 맺었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정신 차려. 오세훈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오세훈이 무상급식으로 한번 날라가더니 아직 정신 안 돌아갔구나. 오세훈이 정기 은퇴해야지. 오세훈이, 문재인 파면 외 10월 3일 광화문 광장 모여달라. 제가 내일 광화문 광장에 10월 4일 날 얘네들이 아마 집회 신고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서울시에 전화해 갔고요. 10월 3일 날 북광장을 미리 예약을 해 놓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얘네 10월 3일 날 북광장 아직 예약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알박기를 내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10월 3일 날, 예, 내일 서울시에다가 광장 사용 제가 허가를 낼수 있으면, 예, 빨리 전화해서 10월 3일 날 광화문 광장에, 예, 알박기를 제가 한번 시도를 했다가, 만약에 집회가 신고되면, 쟤네는 문재인 반대 집회하고, 우리는 문재인 지지층 집회하고, 예, 맞불 집회가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예, 개싸움은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가 나갑니다. 예, 어디서 이것들이, 씨, 문재인 정권 파면?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예, 내일 아침 9시에 예, 동이 트자마자 예, 전화를 해서 10월 3일은
광화문 광장으로 알박기 제발 성공할 수 있게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얘네들 뭐 집회 할데 없으면 어디 저기 어디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나 해라 이 새끼들 한 100명 모아놓고 무슨 100만 명이 뭐야 100만 명이 뭐 쉬운 줄 아냐? 어디서 뭐 버스 한 1,000대 만대 와야 되겠다 만대. 버스 한 10만 대 동원하려고? 어? 정신들 차려 이 새끼들아 대한민국 관광버스 새끼들하고 주차할 데도 없어. 네,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제 대놓고 통합하자 그래요. 반 이름은 뭐다? 반조국 연대. 예. 반조국 연대. 조국 해임 건의안 추진, 국조 추진.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정치적인 감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반조국 연대나 국정조사를 위해서 장외투쟁하면요. 얘네 역풍 맞아요. 왜 그런지 나중에 정치 분석을 해드릴 건데, 반조국연대 연합이나 조국 해임건이야 이런 거 하면요. 역풍 맞습니다. 중도층이 점점 여러분들 정치권의 싸움을 넌덜머리 나게 봐요. 여러분들이랑 우리는 사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고 있지만, 가운데 있는 분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잘하기를 바라지, 그래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렇다니까요.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처음에 불만이 좀 있었지만 그 이후에 행보가 잘하면요, 이왕 임명된 거 지켜보자라고 돌아섭니다. 돌아서는데 임명된 법무부 장관을 해임안을 넣는다? 해임안 무슨 법적 효력이나 있냐? 어? 해임 정확히 얘기하면요, 조국 해임안이 아니라 해임 건의안이에요. 해임 건의안이라는 건 뭐예요? 대통령한테 조국 법무부 장관을 해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안 돼! 싫어! 하면 끝이에요! 싫어! 하면 끝입니다! 아무리 해! 내가 볼 때는 국회에 통과도 못해! 니들 해! 근데 여기서 왜 해임건의안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냐? 왜 해임건의안은 실패할 수 없냐? 민주평화당과 대한정치연대가 호남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호남 민심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어떤 찬성률이 높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이랑 대한정치가 결국은 해임건의안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쵸? 잘 생각해 보시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갖고만으로는 해임건의안 자체가 통과될 수가 없어요. 왜?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정치연합은 호남의 민심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그쪽 지역구에서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 찬성률이 높은데 그래서 결국은 얘네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황교안이가 어떤 짓을 했냐 바른미래당과의 연대는 거의 가시권 반문 연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유승민이가 앞장섰다는 것은 황교안과 유승민이가 앞으로 통합의 명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오늘 황교안이가 손학규를 찾아가요. 황교안이가 손학규를 찾아가는 건 뭐야? 요즘 손학규가 요즘 제가 보면 학규형 요즘 어디 내가 보면 좀 몸이 좀안 좋으신가? 너무 토골에 오래 계시다가 정계에 복귀를 했더니 좀 약간 요즘 정신이 올바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옛날엔 그래도 한때는 뭐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갖고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갖고 민주세력에 합류하면서 약간 신분 세탁하려고 그랬다가 보면 자기 DNA가 이 사람도 나오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조국 임명은 곧바로 문재인 정부의 위기로 연결될 것. 야, 임명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탄탄한 거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안할 경우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완전 와해 됩니다, 지지층.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 벌써부터 이렇게 힘 빠져서 어떻게 하냐면서 잘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은 신의 한 수예요. 이거를 임명을 철회했을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랑 나나 아예 싸울 힘마저 없고 완전 지지층이 레임덕이 오는 거예요. 완전 지지층이 붕괴가 되고 상실감에 정치 외면하는 제2의 어떤 노무현 대통령의 사태가 일어날 뻔했었어요. 우리 스스로 붕괴될 뻔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공법으로 여러분들 통과시키면서 지지층 결집을 다시 이뤄낸 거. 왜?
여러분들 임명 자체로 여러분들이 승리의 기쁨을 느꼈잖아. 안 그래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자체만으로도 저렇게 반대하는 세력들과의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우린 모든 거를 걸고 싸웠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과 민주 세력은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사실 모든 거를 걸고 싸웠는데, 우리가 모든 거를 걸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다? 그럼 완전 그 패배의 상실감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야. 내년 총선도 이미 끝났던 거야. 그쵸? 집토끼, 산토끼, 그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민주 지지층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엄청난, 대마가 잡히는 거였어요. 바둑에서도 대마 불사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임명 안 했으면, 대마가 죽으면 그 판은 불계승이에요.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 엄청난 타격을 줄수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법무부로, 통과를 시키면서, 사실상 민주 진영 세력들이 더욱더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셨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죄송합니다. 손학규.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가 왜 하야했는지 생각해라. 어따 대고 문재인 대통령이랑 박근혜를 비교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에게 말 사달라 그랬어, 손학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에게 기업, 삼성전자, 후계구도 뭐라 그래? 승계 과정에서 개입해갖고 뭐 국민연금 썼어? 정신 차려야지. 손학규 씨, 유승민이가 왜 날라갔는지를 생각해봐. 엉뚱한 짓 하다가 당의 목소리랑 반대되는 소리를 하면 날라가는 거야. 손학규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내가 다시 토굴을 들어가야 되나? 한번 더 생각해봐요. 내가 볼 때는 토굴 다시 들어가야 돼. 한 1년 갖고 모자라. 한 3, 4년 거기 박혀 있다가 정신 다시 차리면 나와. 너무 빨리 나왔어. 당진에 다시 들어가지 말고야. 이제는 저기, 딴 지역으로 들어가고 좀 더 박혀 있다가 나오면 아직 정신 못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 토굴 갖고 좀, 그 군만두만 한 3년 먹어. 그러면 올드보이가 돼갖고 정신 차릴 겁니다. 예. 토굴 다 갖고 너무 좋은 것만 먹었나 봐요. 아직 정신이 안 들었어요. 한 군만두 3년 정도 먹어보다 보면 정신이 바짝 들 거예요. 손학규, 손학세. 매주 토요일 조국 사태 촛불 집회하겠다. 아, 50명 나오냐? 손학규가 촛불 들면 한 50명 나올까? 어? 야, 손학규 미안한데, 나보다도 동원력 없어, 너. 우리 개국보는 맘만 먹으면 2,000명 정도는 동원해. 근데 어디서 할 건데, 토요일 날? 내가 토요일 날 집회 신고 좀 내볼라 그랬는데, 집회 신고 되게 어려워. 어디서 할 건데? 덕수궁 돌담길에서 해라. 니네끼리 한 50명 모여갖고 덕수궁 돌담길에서 촛불 들어라. 그 다음, 황교안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요. 황교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 파면 위에 국민연대 제안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골적인 거고요. 여러분들 잘 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야권과 제야 시민단체 자유시민 힘다 합쳐. 얘네들이 얘기하는 제야가 뭐예요? 아, 태극기 부대가 제야야? 이 새끼들은 아무데나 독재 정권에서 민중대회를 이끌었던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제야 단체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제야 단체들은 자유시민연대 무슨 정의 무슨 연대 앞에 다 자유 들어가요. 자유를 억압했던 새끼들이 다 자유라는 말을 씁니다. 태극기 모독 부대가 제야 단체야?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자유를 가장 짓밟고 자유를 모독하고 국민에게 총과 칼을 들였던 새끼들이 모든 단체 앞에는 자유가 들어가요. 시민단체 주옥순? 엄마 부대 봉사단? 니네들이 얘기하는 연대한다는 게 주옥순, 시민단체 봉사단, 뭐 탈북자 연합 이런 거냐? 자유시민 힘 합쳐. 니들은 다 자유시민들 합치는 게 아니라 토착 외교들과 연대한다는 소리예요. 제가 황교안이를 얘기를 다 여러분들 해석해 주는 거예요. 제 야는
예, 말도 안 되는 뉴 라이트 조직과 어떤 토착 외구들과 연대를 하겠다. 그런 성명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자유한국당도 여러분들 이번에 쉽사리 여론의 예의주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계속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외투쟁을 하면 그냥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렇죠? 그들만의 리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론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도층은 여러분들 사실 정치적인 관심이 좀 떨어지는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은요. 문재인 대통령, 아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수십만 건의 기사가 쏟아졌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웬만한 사람들은 잘하나 지켜보자로 돌아서요. 심리가. 그래서 조국 법무장관이 진짜 개혁을 하고 잘하고 있는 일들이 나오면요. 아, 잘 뽑았다는 소리로 전화를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외 투쟁을 한다? 중도층의 역풍을 맞을까봐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결국은 반문 연대가 여러분들 플랜 B가 자유한국당과 적폐 세력들이 여러분들 우연히 가동된 게 아니라 플랜 B가 작동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플랜 B는 반문 연대의 구상에 명분이 생긴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승민이 전면에 나서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예의주시할 게 누구다? 안철수. 우리가 보면 안철수도 여러분들 사실 귀국의 명분이 없었어요. 저는 거기까지 봐요. 안철수가 귀국의 명분이 없었는데 안철수는 제가 보면 당장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안철수도 귀국의 명분이 생겼습니다. 이제 안 중등 정도 됐겠죠. 초등에서. 그래도 유학 가갖고 공부했는데 이제는 중등입니다. 이제는 저에게 초등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유학을 1년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치를 조금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중등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안철수 귀국 날짜 11월을 봅니다. 자기가 마치 반문연대의 성봉장에서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정치 거물이 돌아오면서 안철수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문연대에 굉장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제가 안철수 보면 11월을 봅니다. 9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가 뭐 당분간은 안 온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안철수가 2016년도 촛불전국에서 박근혜 하야를 빠른 타이밍에 외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외치면 그러니까 안철수가 노리는 건 여러분들 이런 정치 분석을 꼭 들어야 돼요. 안철수가 이번에 복귀해 갖고 외치는 것은 문재인 퇴진을 외칠 겁니다. 그래서 어게인 뭐 2016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촛불정부 앞에서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박근혜 내려와라 그거를 자기가 외치면 마치 그 정권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안철수가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다음에 오신환이가 또 허설이길래 오신환이 저격을 좀 해드려야 되죠. 오신환 문 대통령 사랑, 문재인 대통령 조국 사랑 넘어 조국 중독.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랑뿐만 아니라 조국 중독됐습니다. 이거는 오신환 니가 할 얘기 아니야. 문펜이 얘기할 얘기입니다. 왜 오신환 니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읽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사랑뿐만 아니라 조국에 중독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오신환 니가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다시는 공정과 정의 입에 올리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니네한테 하고 싶어요. 여태까지 반칙과 특권으로 살아온 새끼들이 무슨 공정과 정의를 오리라 말아야. 그냥 니네들은 DNA가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 부정부패 니꼴, 능력. 나쁜 놈의 새끼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이 이제 민생행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쵸? 민주당이 저렇게 반문연대의 공세가 강하다니까, 민주당이 민생행보를 한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민주당! 쟤네들이 개싸움을 걸어오면, 우리는 민생행보를 한다? 씨도 안 먹혀! 민주당은 쟤네들이 개싸움을 하면요, 같이 개싸움 해줘야 돼요, 정치권은. 나는 민주당 이거 진짜 아니다. 민주당은 뭐 우리는 민생이 너희들은 정권과 정기 싸워라. 우리는 민생 여러분들 민생행보가 바로 티가 납니까? 여러분들 민생행보한다고 바로 갑자기
방문했던 지역이 갑자기 살아나고 방문했던 지역이 만약에 살아나요? 이거 과거에 너무 양반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반문연대를 선언하면요, 대한민국 토착 외구들을 선멸을 위해서 민주세력에 합세해야 된다 그러면서 맞불을 놔줘야 돼. 나는 진짜 민주당이 무슨 민생행보? 야, 민생행보 왔다갔다 하면 경제가 갑자기 살아나?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쟤네들이 개싸움을 하면 민주당도 강력한 고소고발 조치하면서 같이 싸워줘야지, 치열하게. 그래야지 쟤네들이 깨갱을 하지. 무슨 양반이야, 민생. 쟤네들은 정권 퇴진운동 하는데 동네 찾아다니면서 민생행보 하면, 아, 역시 민주당은 민생행보, 국민들을 생각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나? 아유, 진짜. 싸울 때 싸워줘야지, 정당이. 어? 맞불을 놔야지, 불이 났는데! 불 꺼져라, 불 꺼져라, 기도만 해? 맞불을 놔야지, 응?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 어, 고소고발하고, 응? 자유한국당 국회로 들어오라고 압박하고, 난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봐. 어.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에 집중하는, 그래, 추석이니까 민생에 집중하는 건 좋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 퇴진 운동을 한다는데 한가하게 민생 행보한다? 이건 아니야. 싸워줄 땐 싸워줘야 돼. 그쵸?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덜 싸워주는 거 우리라도 싸워주지. 언제 여러분들이 정치인들 믿고 싸웠나? 우린 문풍만 보고 가면 돼요. 민주당 욕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언제 여러분들 민주당 믿고 문재인 대통령 지켰어요? 문재인 대통령 바라보고 우리가 싸웠죠? 민주당 지키려고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문재인 지키겠다고 여러분들이랑 우리랑 싸우는 거지, 우리가 민주당 지키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은 민주당이 할 일은 민생 행보가 아니라 반문연대의 조국 공세를 차단하는 데 오리를 내려야 돼요. 그쵸? 반문연대의 어떤 조국 공세에 민주당이 나서서 차단하는데 정면대로 싸워줘야 돼요, 지금. 거기에 또 국민들이 합세해갖고 싸워주면 어떻게 정치권에서 리드를 하고 국민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 개국본이 나서고 민주당이 뒤에서 저렇게 따라오는 모습은 잘못됐다. 어? 조국 퇴진의 공세를 민주당이 차단을 해라. 어?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면, 조국 핑계로 반문연대 시동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반문연대라는 것을 그들이 꿈꿔왔었고 이미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통합에 늘 실패를 했는데,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과 동시에 플랜 B가 가동된 것이고 그 플랜 B는 바로 반문연대의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